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 하여튼 뭐 내가 일반 이비인후과 정성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제 이번 확률 특강을 담당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문과 수학이다 보니까 문과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중복조합이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 끝나고 나면 뭐야? 이항 정리가 나오지. 그 다음에 일단 뭐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나오지. 그리고 5번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수학은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한 정리가 좀 간단해. 그지?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이제 확률 자체, 확률의 뜻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순열접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근데 기본 틀은 요 정도 선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럼 1번부터 시작을 할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중복조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방정식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7이라고 돼 있어. 이때 음이 아닌 정수 x, y의 자, 순서쌍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음이 아니다. 거기에 밑줄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일단 자, 지금 서른 세 개가 있어. 근데 지금 몇 개를 뽑아주면 되니? 자, 중복을 허락해서 17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식 자체 계산은 어때? 3 더하기 17 한 다음에 빼기 하고 그 다음에 C 17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19 그리고 C 17이 되고 우리는 조합의 성질은 알고 있다. 그래서 19에서 19 빼기 17 한 2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19, 18 그리고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약분하면 9가 되고 그래서 9구 81에 그리고 1구는 9니까 171. 뭐 1번은 가볍게 이제 끝내는 문제가 돼.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같은 경우는 집합 X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가 지금 4, 5, 6, 7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딱 보자. 일단 가부터 봅시다. 가보니까 F2는 지금 오래 보통 유한집합에도 좀 판단이 안 되면 벤다이그램을 그려주면 편해, 그지? 어?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뭐 얘는 그냥 가볍게 보면 2에서 어디로 가니? 지금 5로 가고 있지, 그지? 얘는 정의되어 있어. 얘는 결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 나를 보니까 이미 두 원소 지금 xi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xj가 있는데 자 여기서 ij를 쓰자 똑같이 자 i랑 그리고 j로 쓰면 지금 현재 i보다는 j가 크지, 그치? 그렇게 되면 거기 지금 얘기가 뭐냐면 fi 그리고 지금 fj 간에도 자 여기 이렇게 부등호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니? 중복조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때는 어쨌든 기준이 2가 딱 갈라지고 있지, 그치? 2가 5로 가르고 있으니까 결국 1이 갈 수 있는 녀석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4랑 5까지만 가능하지, 그치? 근데 1은 끝난 거야.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일단 두 가지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3, 4가 갈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자, 3, 4 갈 수 있는 경우는 일단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3이 자, 이렇게 지금 갔을 때 3이 자, 5로 갔다. 가능하지, 그치? 상관없잖아. 그러면 2는 5, 6, 7 이렇게 지금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복조합을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지금 3, 4 다른 원소 몇 가지 지금 3, 4가 있고 그 다음에 5, 6, 7 있잖아. 이때는 여러분들이 5, 6, 7 세 개를 가지고 어때?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5가 몽땅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돼. 그리고 6도 마찬가지 똑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3이 되겠죠. 3 그리고 H 그리고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 과정은 어차피 2 곱하기 더한 다음에 빼기를 하니까 4 C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1분의
그 다음에 4 곱하기 4.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약분해 주면 여기 2니까 총 몇 개가 되니? 자, 4당 1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2번까지 정리를 합시다. 자, 4명의 학생에게 8자루의 연필 모두로 나눠주는 방법 중에서, 자, 지금 3번. 그 다음에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한 학생이 생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연필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일단 우리가 연필을 모두 나눠주는데 지금 뒤에 문장까지 읽어보니까 결국 연필을 나눠줄 때 한 자루도 못 받는 애들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제일 먼저 상황이. 근데 그 중에서 어때? 연필 한 자루도 받지 못한 학생이 자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어때? 연필 한 자루도 받지 못한 학생이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 연필을 한 자루 이상 받는 애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걔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구조를 보면 일단 4명의 학생에게 자 4명의 학생이 있어. 자 4명의 학생에게 8자루의 연필을 나눠준단 말이야. 이때 다 나눠줄 수 있어. 그냥 막 나눠줄 수 있으니까 자 한 명한테 그냥 몽땅 8자루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상황이. 근데 얘기는 뭐냐면 한 자루도 받지 못한 학생이 생기는 경우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때? 일단 지금 보세요. 여기서 뺄 때 뭘 해야 되면 다 나눠주는 경우를 빼야 되겠지. 다 나눠주는 경우. 그래서 한 자루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생각하면 일단 어때? 네 명한테 한 자루씩 줘. 그러면 남는 연필이 몇 자루니? 네 자루가 되겠지, 그지? 그 네 자루 가지고 다시 중복조합을 만들어서 낸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계산만 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보면 일단 4 더하기 8 하면 12 빼기 1이니까 11이죠, 그쵸? 그리고 지금 8, 그리고 빼기 얘 같은 경우는 4 더하기 4 그러면 8, 빼기 1이니까 7, C,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할 때는 당연히 11C3으로 가는 게 낫고 얘는 큰 차이는 없지만 자 7C3으로 가면 낫겠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이렇게 계산은 11 곱하기 10 곱하기 9 나누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빼기 그리고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마무리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약분하면 여기 5, 그 다음에 약분하면 이제 3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해주면 6이 되니까 결국 얼마니? 100, 지금 15, 11이니까 165에서 지금 어때? 35를 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130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여기 1번, 2번, 3번이 이제 중복조합 내용이야. 1번, 2번, 3번이 중복조합.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들어갑시다. 자, 지금 이제 4번 보면 이제 이항 정리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일단 자 4번의 문제부터 봅시다. x 플러스 지금 a 그리고 지금 어때? 5제곱 있어. 얘의 전개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의 전개식이 있을 때 자 전개식에서 지금 x 세제곱의 개수 그리고 지금 x 4제곱의 개수 자 이 두 개가 같대. 서로 같대. 이때 자 60a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펜타를 들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개수를 잡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치? 자 총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됐으면 5 잡고요 그 다음에 C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R을 정해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여기 X가 만약에 R에 있다 그러면 A는 몇 개 있는 거니? A는 5 빼기 지금 R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둘은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치? 바꿔도 상관없어. 그래서 OCR 해놓고 X에 그 다음에 5 빼기 R 그리고 A의 R 이렇게 쓰더라도 어차피 정리되면 똑같다는 얘기죠. 정리되면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상태에서 일단 X3이니까 처음에 요걸로 갑시다. 요걸로. 그래서 첫 번째 X3의 개수를 구한다. 자 X3의 개수를 구하니까 OC3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X3 그리고 A 뭐가 되니? 제곱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X3의 개수니까 OC3이란 뭐니?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5C3 곱하기 지금 A제곱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X4승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5C4 그 다음에 X4 그 다음에 A1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보면 5C4 그리고 A다. 그래서 지금 개수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5C3과 5C4가 자,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돼. 따라서 자,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자, OC3은 OC랑 똑같으니까 결국 자,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곱하기 지금 A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OC4 같은 경우는 OC1과 똑같으니까 5 곱하기 A가 되면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약분해 주면 여기 2 또 약분해 주면 자, 1이 될 거고, 따라서 2A제곱이 A니까 자, 이하게 주면 2A제곱 빼기 A가 0이 되고, 그래서 A 묶어주면 2A 빼기 1이 자, 0이 되는데, 자, 지금 보면 A는 양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A 값은 얼마 되니? A는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A 그랬잖아. 그러니까 60 곱하기 얼마가 되니? 30이 되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항상 이제 그 이항 정리 뭐 이렇게 기본적인 공식 있지. 그러니까 경우 이익 뭐야 우리 조합이라든지 확률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들이 막 있잖아. 그 공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필수야. 이제 공식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해. 뭐 문제가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때 이쪽 부분 이 확률 쪽이 나온 학교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려운 학교는 물론 어렵지 어려운데 오늘 질문을 할 때 보면 항상 기본적인 내용 자 그걸 좀 많이 질문하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과생들보다는 조금 이제 뭐랄까 학교 내신이 조금은 편한 편이긴 해. 물론 문과만 있는 학교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게 필수다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자,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6제곱이야. 예의 전개식에서 지금 뭘 물어보냐면 x3제곱의 개수를 물어. 뭐 기본 원리는 뭐야? 5번과 지금 4번이 어때? 똑같은 거지, 그치?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와서 조금 이제 좀 정신 없으니까 5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시간 잠깐 줄게. 자, 5번 문제 한번 해봐. 자, 지금 보니까 다들 지금 웬만큼 정리가 됐구나.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니? 일단 똑같지, 그치? 논리는 똑같아서 자, 60, 그 다음에 R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일단 R을 쓸 때 이 둘 다 된다 그랬잖아. 된다 그랬으니까 자 지금 보면 보통 이제 분수 쪽에다가 R을 붙이는 게 조금 편해. 그치? 계산이. 그래서 X분의 1에다가 R을 써. 그러면 X제곱에 뭐가 되니? 6 빼기 자 R이 되면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니까 결국 X세제곱을 먼저 구해주면 되죠. 그때 R을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 X의 어때? 12 빼기 지금 2R 그리고 곱하기 X의 마이너스 R이 되면 알 수 있지. 그래서 X의 12 빼기 지금 3R이 되면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값이 얼마 되면 되니? 얘가 지금 자 3이 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60 뭐니? 지금 3을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약분해주면 20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계산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6번도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 그래서 6번 갈게요. 자 6번 같은 경우 6번 지금 보면 일단 시그마 그 다음에 K는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에 지금 K제곱 이렇게 지금 내린 전개식이야. 자, 이 상태에서 상수함을 구하래. 여기서, 자, 우리가 상수함을 구해보자.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어때? 상수함 되는 걸 찾아줘야 되겠죠? 자, K는 1부터 10까지야, 그치? K는 1부터 10까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상수함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자, 여기, 지금 X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K제곱에 대해서 상수하게 되는 K 값을 정해주는 게 필요하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얘를 먼저 정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똑같은 과정으로, 자, 우리가 X에, 지금 보세요. X에, 만약에, 자, 개수까지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잡게. 자, KCR이라 잡시다. 자, KCR. 그러면, 결국 어때? X, 그리고, 자, X 세제곱분의 1이 돼.
그 여러분들이 자 여기 만약에 r을 잡았다. 그럼 여기 뭐가 되니? 자 k 마이너스 지금 r이 됨을 알 수도 있지. 이렇게 지금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5번 했던 것처럼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결국 x에 k 마이너스 r 그리고 x에 마이너스 3r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결과 정리를 끝내면 x에 k 빼기 지금 자 4r이 됨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면 되니?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0이 되면 뭐가 되니? 자 상수항이 됨을 알 수 있지. 그리고 r이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k라고 하는 것은 자 4r 즉 4의 배수가 되면 되니까 r이 1일 때 k는 뭐가 되지? 지금 4가 되고 그리고 자 r이 2일 때 k는 뭐가 되니? 자 8이 되면 알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자 k가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끝나. 그죠?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요 대입되는 과정은 옆에다 쓸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자 k가 지금 4인 경우 그러면 4c 그리고 그때 자 r은 1이었죠. 그죠? 이거랑 그 다음에 k가 8인 경우 지금 r은 2였잖아. 요거만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되겠지. 얘만 되겠니? 자 요 과정을 여러분들 기억해.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결국 얘는 4 그죠? 그리고 플러스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 7, 28. 그래서 정답은 32.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상수항이 되는 자 K와 R을 구해주는 게 필수다, 이 문제에서.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는 자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쌤이 이제 수록을 해놨어. 그치? 자, 이항계수 성질. 자, 7번 볼게요. 자, 7번 보면 여러분들, 일단, 이항계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를 생각할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요렇게 지금 이항 정리해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이다. 그럼 우리가 상수항부터 어디까지니? 상수항부터 n항까지. n차항까지잖아. 그치? 항계수가 몇 개야? n 플러스 1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간단하게 쓸 때, 자, 여기 K를 잡고 우리가 N을 잡을 때 여기가 1이니 0이니? 0이라는 거지, 그치? 얘가 지금 0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0부터 시작되고 뭐니? NC 지금 자, 여기 K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X, 뭐 K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거기 지금 보니까 근데 문제가 보니까 500, 7번 자, 지금 보면 500보다는 크대. 그리고 NC1부터 시작해서 NC2 이렇게 어디까지 가냐면 NCN까지가 얘가 지금 1500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개수만 쭉 있다. 자 개수만 있다는 얘기는 저 식에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1이니까 결국 X가 뭐인 경우지 여기서? X가 1을 대입한 경우지 그치? X가 1을 대입한 경우야.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선 여기 어때? NC1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뭐니? NC0부터 시작되는 거지. 근데 NC0은 얼마지? 1이지, 그치? NC0은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자, 뭐가 되니? 2에, 자, N제곱에서 뭐 뺀 거니? 자, NC0을 뺀 거죠. 그게 뭐다? 1이지.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 값을 정리를 하면, 자, 2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을 이 각 변에, 자, 이항을 시켜주세요.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2의 n제곱이 뭐가 되니? 501부터 보다는 크고 자 1501보다는 작게 되는 자 이 값을 계산해 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이제 2의 거듭제곱은 좀 외워야 되지. 그래서 2의 10제곱이 얼마니? 1024자는 얘기지? 그리고 개의 절반인 2의 9제곱은 얼마니? 512가 되니?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n값은 9랑 12만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2를 더해주면 정답은 19.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7번은 요령으로 정리하고 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를 이용한 풀이지, 그치? 자 로그를 이용한 풀이니까 자 그냥 뭐 로그도 뭐 가볍게 끝낼 수 있지. 자 근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자 수의 특징을 보자. 자 지금 99에 C0이다, 그치? 여기까지 좋았어. C1이야. 그리고 쭈르륵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99에 C 얼마니? 지금 49지, 그지?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뭐지?
원래 우리 이항 계수에 의하면 뭐가 되니? 99 C 한다 뭐가 돼? 50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은 99 C 51이 될 거고 쭉 가서 결국 99 C 지금 어때? 98 그리고 99 C 99 이렇게 지금 다 더해지면 이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니? 이걸 다 더하면 얘 몇 제곱인다? 몇 제곱? 99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둘은 어때? 이 둘은 계산이 똑같은 값이지, 그치? 얘 같단 말이야. 얘 당연히 어때? 같은 거지, 그치? 다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자 2의 99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치? 얘도 뭐가 되겠니? 2의 99의 지금 절반인데 사실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2의 98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로그 4에 결국 뭐 물어보는 거니? 자 로그 4에 로그 4에 2의 어때? 98제곱을 물어보는 거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그 성질 알고 있지?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여러분들 2분의 자 98 그리고 로그 2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1 대고 약분해 주면 49. 그래서 정답은 49.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 그래서 8번은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도 보니까 좀 계산이 뭐 그나마 조금 있어 보이죠, 그치? 9번도 좀 있어 보여. 편하게 편하게. 자 지금 보면 20C 0부터 시작해가지고 20C 20이야 얘는 풀로 다 돼, 잘 돼있지. 그래서 좌변은 일단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니? 자 좌변은 2의 19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변 보는 거야. 자 우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40C 1 그리고 빼기 40C 2 더하기 40C 3 그리고 빼기 40C 4 그 다음에 더하기 자 40C 39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리고 곱하기 2의 n제곱 돼 있어. 결국 우리가 해결할 일은 뭐니? 바로 40C 1부터 빼기 지금 40C 지금 2 그 다음에 더하기 40C 3 그리고 빼기 40C 4 그래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40C 지금 어때? 39까지 요거면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어떻게 간단하게 될 거냐? 자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요거 있지, 요거 요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일단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보면 일단 40C 1 그리고 40C 3 더하게 된 거 쭉 모아. 그래서 쭉 해가지고 지금 40C 자 39가 있어, 그치? 39. 자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40C 0이 40C 2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40C 4가 있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지금 자 40 자 지금 C 뭐야 여기 지금 38을 잡을게. 그리고 40C 지금 40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40C 40을 썼단 말이야. 자 짝수라고 쓴 거야 여기, 그치? 그러면 여기 또 뭐가 필요하니? 40C 지금 0이 필요하겠죠, 그쵸?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단 말이야. 그럼 얘를 싸그리 더하면 뭐가 되니? 얘를 싸그리 더하면 뭐가 되죠? 자 지금 얼마 되니? 얘 지금 40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자 지금 보니까 어차피 이 결과랑 지금 이 결과는 어때? 우리가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같은데 지금 뭐가 빠져있냐면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같은 상태야. 근데 보면 자 여기 2부터 지금 38까지는 여기 들어있지, 그죠? 그리고 남는 게 어때? 40C 0이랑 그 다음 뭐가 남아있니? 지금 40C 40이 남아있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 2를 빼면 결국 어때? 원래 이걸 빼면 뭐가 되니? 0이 되는 거잖아. 0이 되는데 지금 어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 남는 게 뭐라는 얘기죠? 자 남는 게 얘랑 자 지금 이게 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이 값이 얼마니? 이 값이 1이고 얘도 얼마지? 자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니,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변은 2 곱하기 뭐가 돼? 2 곱하기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n 값은 결국 뭐가 되니? 2의 여기서 2의 19제곱과 그리고 2의 n 플러스 1제곱이 같은 거잖아. 따라서 n 얼마다? n은 자, 1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항정의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뭐 그냥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지금 이제 확률 같은 경우는 거기 10번부터 나와 있는데 뭐 처음에는 뭐 널널하게 그냥 가볍게 볼 수 있죠. 자, 10번부터 봅시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지금 4 이하일 확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당연히 자, 4 이하니까 뭐니? 자, 두 개 던졌어? 1은 나올 리가 없고, 그죠? 1-1은 2부터 시작이니까 2가 되는 경우, 그리고 3이 되는 경우, 그리고 4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자, 우리 두 주사위를 첫 번째 주사위 지금 두 개의 첫 번째 주사위를 A 그리고 자, 두 번째 주사위를 B 이렇게 눈의 수를 정해주면 결국 2가 되는 경우는 1,1 그리고 3이 되는 경우는 1,2랑 그리고 2,1 그리고 4가 되는 경우는 1,3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3,1이 되겠죠. 총 몇 개니? 6개지, 그치? 자, 6개이기 때문에 결국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자, 36분의 자, 6이 될 것이고 6분의 1이다. 뭐 얘는 그냥 수로캐스터 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 11번부터 봅시다. 11번. 자, 11번 같은 경우는 주머니 속에 N개의 흰 바둑돌과 그리고 3개의 검은 바둑돌이 있대. 이때 이 주머니에서 이미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낸대. 자, 동시에 다 꺼냈어. 근데 2개 모두 바둑돌일 확률이 12분의 1이래. 이때 자연수의 N이 얼마니? 자, 여러분들이 확률 문제 풀 때는 일단 정해진 룰이 별로 없는 거 있지. 우리 규칙이 별로 없는 것들은 직접 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N개가 있고 N개의 흰 바둑돌하고 그 다음에 3개의 검은 바둑돌이 있으니까 자, 흰 바둑돌이 몇 개? 흰 바둑돌이 N개. 그렇죠? 그리고 자, 검은 바둑돌이 몇 개? 지금 3개야. 그럼 여러분들 총 몇 개니? 총 N 플러스 얼마? 3개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해놓고 거기서 지금 몇 개를 뽑냐면 2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치? 자, 2개를 그냥 꺼내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꺼내면 돼. 자, 꺼내면 되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를 잡을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 자, 얘 같은 경우 어때? 지금 N 플러스 3에서 못 빼는 거니? 2개를 자, 뽑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2 그리고 나누기 어때? 지금 2 곱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야. 뭐 특별히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쓸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은 뭐냐면 자, 두 개 모두 검은 바둑돌이니까 자, 검은 바둑돌 두 개를 뽑는 경우 자, 두 개를 뽑는 경우는 당연히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니까 3C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3 곱하기 2 그리고 2 곱하기 1 이렇게 여러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자, 계산해주면 결국 뭐가 되니? 자, 지금 N 플러스 자, 3C의 2분의 그리고 3C2가 그리고 이제 약분되면 결국 자,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3 곱하기 2가 되겠지.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니? 문제에서 자,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만 해주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계산 한번 보면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2가 결국 자, 이거 계산해주면 6이잖아, 그치? 그리고 12니까 얼마니? 72죠, 그쵸? 그럼 여러분 9구단 알고 있으니까 8구 7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9가 되고 얘가 8이 되는 N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N값은 얼마다? N값은 자, 얼마니?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그래서 일단 뭐 11번까지는 여러분들 큰 부담이 없고, 그치? 여기까지는 큰 부담이 없어. 네,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자, 12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1이 몇 개 있니? 3개 있지. 주사위 좀 이상해. 그리고 2가 2개 그리고 3이 한 개인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가지고 윗면에 있는 수를 읽기로 한대. 자, 여러분들 이게 주사위잖아, 그치? 어? 결국 주사위 아니야. 정육면체니까. 이때 이렇게 생각해. 같은 1이지만 색깔을 여러분 6개의 색깔을 이렇게 면을 달리 색칠하는 거야. 그러면 분명 색깔이 다르니까 어때? 딱 보이는 1이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그치? 딱 보면 이건 다른 눈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주면 뭐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12번. 일단 각 면이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돼 있고 자,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서
윗면에 적힌 수를 읽기로 하는데, 자, 상자를 일단 몇 번 던지냐면 세 번 던진다, 세 번. 자, 세 번 던져서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은 얼마다? 3이 대로 4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잡을게요. A, B, C라 잡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는 뭐라는 거니? 지금 4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A 더하기 B는 4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C는 뭐가 되냐면, 홀수다. 자,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되겠니? 여기까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A 더하기 B가 4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A 더하기 B가 4가 되는 경우. 우리 눈은 어차피 색깔이 다르더라도 뭐 숫자는 바뀌지 않으니까 얼마니? 1하고, 뭐야? 지금 3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 2가 되는 경우가 있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지금은 이게 어때? 순서가 있니, 없니? 순서가 있지. 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결국 1, 3하고 지금 현재 3, 1은 이제는 다른 거로 봐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자, 요렇게 지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때? 또 동시에 뭐니? 자, C는 홀수가 되니까, 홀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지? 지금, 홀수.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치? 무슨 알겠죠? 그래서, 자, 홀수가 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그러면 당연히, 쌤이 동시에란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자, 고유 법칙을 쓸수 있겠죠.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 일단 우리가 이제 확률로 바로 갑시다. 그러면 지금 먼저 1이 나올 확률, 여기 첫 번째 1을 잡을게요. 1, 그 다음에 2, 자, 3 이렇게 잡을게요. 그냥 그러면 1의 확률 한번 구해보자. 지금 뭐니? 1과 3이 나오면서 어때? 여기 4가지 묻는 거지, 그치? 경우의 수로 따지면 4가지, 확률은 얼마니? 6분의 4니까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3, 1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자, 4가지, 즉, 3분의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2가 되면서 또 4가지, 즉, 3분의 2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러면, 먼저, 자, A가 지금 1이 되는 경우는 얼마니? 자,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그쵸? 그리고 3이 나오는 경우는 얼마니? 6분의 1이지. 자, 그리고, 자, 홀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야? 지금 3분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얼마니? 자, 18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이제 입장이 바뀌었지. 3이 됐으니까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지. 어차피 18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자, 세 번째는, 자, 2가 나왔으니까 얼마니?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지금 뭐가 되죠? 자, 3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니? 27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계산해주면, 아, 세 개를 계산해주면,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주면 될 거야. 자, 그래서 18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은 얼마니? 결국 18분의 2니까 9분의 자, 2잖아요. 그치? 그래서 27분의 얼마가 되죠? 자, 지금 9분의 1이니까 27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27분의 2니까 더하면 얼마니? 27분의 5다. 이렇게, 자,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12번. 뭐, 조금, 문제 상황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여러분들 계산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게, 참,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확률로 풀어야 될지,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해서 풀어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결국은 똑같은 거지, 그치? 어? 계산은 똑같은 거야. 근데 어느 게 조금 편하냐?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거기 보면 배반 사건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만약에 A와 B라는 두 사건이 있어. 자, A와 B가 지금 현재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뭐라는 말이야? 우리가 배반 사건 확인하는 건 뭐니? 배반 사건을 어떻게 확인하지? 배반 사건 그러면 어때?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응?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쪽이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자, 배반 사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둘의 곱사건이 뭐가 된다?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되겠지. 응? 그니까 요게 키포인트야. 무슨 말 알겠니? 어, 요걸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니까 교집합을 구했어. 쉽게 말해서 둘이 어때? 지금 같은 경우 있니? 보니까 어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럴 수밖에 없지. 어? 한쪽이 일어나면 한쪽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기겠는 게. 그니까, 가장 기본적인 저 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뭐 처음에는 용어들이 헷갈리고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 자, 저 상황만 딱 기억을 해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자, 그럼 이제 거기 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제 PA랑 PB는 지금 같대. 즉 확률은 같대. 그치? 그리고 PA 그리고 지금 자 PB 얘는 지금 어때? 지금 9분의 1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그 말은 여러분들 PA 곱하기 PB가 9분의 1이라는 얘기는 왜 줬을까? PA랑 PB가 얼마라는 거니?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을 준 건 뭐냐면 아 여기서 PA랑 PB가 또 풀만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지?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거를 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뭐냐면 자 PA 합 B가 얼마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따라서 우린 공식에 의해서 똑같이 쓸 수 있어. 어차피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확률에 나오는 것들은 다 집합의 개념들을 다 이용해서 쓰고 있지 않니? 그지? 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자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얼마니? 0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3분의 2다. 이렇게 끝낼 수가 있다. 되겠어? 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처음에 우리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그런 합답형 스타일의 어때? 설명을 요구하는 게 좀 짜증나죠? 어? 자, 그래서 14번 한번 천천히 볼게. 자, 14번. 자, 14번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주어져 있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 S다. 그러면 1부터 6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1부터 6까지 전체를 얘기해. 그래서 지금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눈의 수가 3 이하인 사건. 그럼 3 이하니까 뭐니? 1, 2, 3이지. 그거를 A라 그런대. 그러면 자 지금 3이 A라고 하는 게 3 이하의 사건이야. 자 그리고 확률은 얼마 되냐면 자, 6분의 3이니까 얼마니?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자 2분의 1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자 눈의 수가 짝수. 자 B라고 하는 것은 자 눈의 수가 짝수야. 그러니까 2, 4, 6이니까 얼마니? 자, 2, 4, 6이니까 2, 4, 6, 3가지 나오지, 그치? 그래서 PB는 뭐가 된다? 또 똑같이 얼마 되니? 자,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두 개 더했다? 얼마니? 1이지, 그치? 물어볼게. 자, 여러분들, 뭐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여사건 지금 나오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여사건 어때?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이 있다? 그럼 그걸 더, 뭐 확률을 더하면 얼마니? 1이지, 그치? 그럼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쌤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A, B는 여사건이니? 아니지, 그치? 우리가 합이 1이라 그래갖고, 합이 1이라 갖고 무조건 서로 여사건 이런 얘기는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것들을 쌤들은 질문을 하더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가 둘을 어때? 합치면 뭐가 되니? 전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 전체 표본공간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확률하고 1이야. 근데 이 경우도 확률하고 얼마니? 1이잖아, 그치? 그렇다 그래서 어때? 어, A, B는 여사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C 봅시다. C는 지금 눈의 수가 5인 사건을 C라 그러는데.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눈의 수가 5야. 그럼 PC는 얼마니? 지금 6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기억. 자, 지금 A와 B의 합사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직접 문제 구해보자. A와 B의 합사건은. 자, 요거 재활용하면 되지? 요거 재활용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PA 더하기 PB 빼기 PA와 B의 교집합이 될 거야. 그러면 자 PA는 얼마냐면 2분의 1 그리고 PB는 2분의 1이야. 그리고 빼기 자 공통들인 게 뭐니? 자, 지금 2가 들어있지, 그치? 2 그래서 자 2인 6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니? 얘는 1 빼기 6분의 1이니까 자 6분의 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6분의 5 그리고 자 C가 6분의 1이니까 C의 여사건도 얼마니? 6분의 5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기억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지금 A와 B는 배반 사건 이렇게 됐는데 A, B는 배반 사건.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상태를 보면 P, A와 지금 B의 자 지금 곱사건이 0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지금 있잖아, 6분의 1이라고, 그치? 그래서 얘는 배반이, 자, 아니죠, 그쵸? 얘는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자, A와 C는. 자, 배반 사건이래.
자, 여러분들 같은 거 보여 안 보여? 자, C는 5, 그리고 A는 1, 3이야.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배반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합의 기호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니? 집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해결된다는 거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볼게요. 자, 15번 보면 이제 표문 간 S임의 두 사건 AB에 대하여 보기에서 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그러면 거기 지금 보니까 일단 기억부터 봅시다. 자, PA와 자, BA 지금 교집합이 지금 0이다. 즉, 곱사건이 0이다. 그 말은 뭐니? 서로 뭐라는 얘기야? 지금 배반이다. 이게 기지기지. 자, 서로 배반이 됐을 때, 자, 지금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PA와 지금 BA 여집합. 그리고, 자, 지금 P, 자, A 여집합, P. 이게 지금 어때? 우리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얘는 달리 쓰면, 우리 집합이 따왔으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니? A 빼기 B라 쓸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얘는 뭐니? 자, P, 거꾸로 우리 교집합은 바꿀 수 있잖아. 교환의 형태니까 B 빼기 A가 돼. 자, 근데 뭐니? 배반이니까 없잖아, 그치? 없으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니? P, A가 되겠지, 그치? 얘는 뭐가 돼? P, B가 된다는 거야. 얘가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해돼? 근데 거기 보면 자, 둘이 확률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지, 그치? 그 말은 어때?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어?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틀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니언 자, 니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단 조건이 들어있는 거야. 단이 뭐라 되니? 단. 자, 단이 지금 보면 어때? A와 PA와 PB의 확률이 다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PA 곱하기 지금 PB가 얼마니? 지금 4분의 1이래. 자, 이렇게 되면 자, PA 플러스 자, PB가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곱이 일정해. 그리고 양수의 합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때? 지금 보니까 최소값이 결국 뭐라는 거야? 1이란 소리잖아, 그치?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써먹어야 되겠니? 우리가 산술계화를 이용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루트 자, PA 곱하기 PB를 쓸 수 있다고. 그럼 지금 현재 PA 곱하기 PB가 얼마니?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루트 4분의 1이니까 2지. 그래서 이것은 얼마니?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유는 맞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는 PA 그리고 지금 P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여사건 A 사건과 그리고 A 여사건의 우리가 곱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아까 여사건 이제 얘기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PA 곱하기 뭐니? 1 마이너스 결국 P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마이너스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PA의 제곱 더하기 지금 P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자,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자. 자,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뭐가 되죠? 자, P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얼마가 되니? 플러스 지금 4분의 1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되겠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지금 PA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대. 근데 뭐는 넘어설 수 없지? 1보다 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자, 당연히 클 수 없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일단 언제가 제일 크니? PA가 2분의 1일 때 얼마로써? 지금 4분의 1로서 제일 큰 거지, 그치? 그리고 P가 1이 돼버리면 얼마 되니? 자, 0이 돼버리죠, 그쵸? 이해되겠니? P가 1이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디귿은 어때? 지금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막 산술계도 쓰고 그 다음에 이참수 쓰고 하여튼 다 써먹는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16번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조건부 확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16번 봅시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일단 A와 B의 합사건이 지금 5분의 4, 그리고 PB가 지금 5분의 2, 그 다음에 자, P, AB바가, A바 B가 지금 2분의 1.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 뭘 물어보냐면, 이 상태에서 자, P에 지금 B바 A가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P, 지금 A바 B라고 하는 것은 원이 P, B분의, 자, P, A, B,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대로 써보자. 자, 지금 보면, 현재, P, B가 주어져 있어. 5분의 1로 주어져 있어, 그죠? 그래서 5분의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몰라.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니? 지금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 공식까지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PA, 자, 곱 B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니? 요거랑 두 개 곱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결국 자,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얼마니? 자, 5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된 상태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 나와 있으니까 뭐를 구할 수 있니? A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A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 P, 자, 여기 대표쓸게, 여기다. 자, 이 공식 그대로 또 이제 한번 써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합이 얼마냐면 5분의 4. 그리고 얘는 몰라. 그리고 지금 B가 5분의 2.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5분의 2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서 어때? 지금 피해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지? 지금 5분의 3인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자, PB, 아, A라고 하는 것은 결국 PA분의 그리고 P, 자, 지금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5분의 3분의 그리고 얼마니? 지금 2분의 1이죠, 그쵸? 아, 예, 어딨어? 5분의 1이 있죠, 그쵸? 5분의 1. 그 얼마니? 3분의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야.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지, 그지?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의 계산. 자, 계산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주는 연습. 요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연습만 좀 이렇게 잘해주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 자, 17번은 조금 이따 보고, 자, 18번부터 갈게요. 18번부터. 자, 18번. 자, 지금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기억, 18번 기억 볼게. 자, 사건 A와 B가 지금 서로 독립이래. 독립이면, 자,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 이미 다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지, 그치?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이제 있어, 그죠? 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독립이라고 하는 게 뭐니? 우리가 독립사건 그러면 A, B가 독립사건이라는 얘기는 결국, 자, 이렇게 곱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PA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자, PB가 된다는 거죠, 그쵸? 어? 요게 뭐냐면 독립이야. 아까 배반은 뭐였니? 배반은 PA와 BA. 자, 결국 교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니까, 독립은 어때? 이게 0이 되는 보장이 있니? 어, 사건이 아예 뭐야? 둘 다 아니라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그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보면 서로 어때? A, B 두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우리는 바로 어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독립이 되는 경우랑 그리고 자 독립 사건이랑 그 다음에 배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건을 기억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조건을 기억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아닌 걸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야 니은.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래. 그러면 사건 A와 C도 아 B의 여지법도 서로 독립이다. 자 지금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얘도 우리가 뭐 말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A와 B가 지금 독립이래. 자 그러면 A와 자 B의 여지법도 지금 어때? 서로 독립이다. 자 얘도 당연히 자 여러분들이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보세요. 지금 이제 저 상태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 뭐 당연히 뭐 여러분들 자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이 부분에서는 쌤이 특별히 자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어때? 디귿 아까 쌤이 한 얘기야, 그치? PA랑 그리고 PB가 더해서 1이 된대. 자 그러면 사건 B는 사건 A의 6건이다. 그러니까 A가 지금 어때? B는 6건의 관계에 있다. 어때? 아니었지, 그지? 응? 아까 우리 분명히 봤어, 그지? 아까 그 예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이 나오는 A가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B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그걸 더했다. 그게 더해가지고 어때? 또 그게, 뭐야? 당연히 1이잖아. 그래서 A, B가 서로 6건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 자, 19번. 일단 사건 A와 지금 B가 지금 서로 독립이고 그 다음에 자 지금 A 합 B가 2분의 1 그리고 A와 B가 8분의 3일 때 지금 B 자 A 교집합 B 여집합 요거 지금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일단 자 문제 조건에서 합이 2분의 1이야. 그리고 지금 서로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자 서로 독립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결국 자 P, A, 바, B라고 하는 게 지금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B가 있든지 말든지 지금 A 사건 영향 미치니 안 미치니? 안 미치지, 그지? 그래서 거기서 독립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자 독립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랑 똑같다? P, A랑 같다는 거지, 그치?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지금 8분의 3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둘이 교집합이다. 자 둘이 교집합. 자 그러면 둘이 교집합하면 어때? 독립이니까 또 독립이니까 뭐가 되니? 아까 했었죠, 그죠? PA 곱하기 뭐가 돼? 자 지금 P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이 2분의 1 그리고 지금 이제 PA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렇게 교집합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주면 결국 P 자 A와 B는 PA 더하기 그리고 PB 그리고 빼기 지금 P A교 B가 되는데 일단 지금 나온 조건을 보니까 자 얘는 얼마니? 2분의 1이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PA는 얼마냐면 8분의 3이야. 그리고 PB는 몰라, 그치? 아직. 그리고 빼기. 자, 여기 교집합 뭐야? 지금 둘이 곱이지, 그치? 둘이 곱이니까 얼마니? 지금 8분의 3 곱하기 P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되겠어? 자, 이렇게 지금 됐으니까 결국 빼니까 얼마니? 8분의 5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 양에서 정리를 해주니까 결국 자, B값은 얼마가 나오니? 그래서 지금 정리해주면 자 8분의 5 B는 8분의 5 PB는 자 2분의 1 8분의 4 빼기 8분의 3이니까 얼마야? 8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PB는 얼마가 된다? PB는 5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자 PB는 5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따라서 이제 지금 마지막 질문 자 P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지목을 알겠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제 몇 번이었니? 우리가 18번에 이제 바로 넘어갔던 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개념을 써봐. 얘는 뭐랑 똑같지? PA에서 못 뺀 거니? 자, 지금 보면,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요거 A 빼기 B잖아, 그치? A 빼기 B니까, 결국 A에서 A와 B의 뭘 뺀 거는? 지금, 자, 교집합 부분을 뺀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그치? 요렇게 지금 쓸 수 있어. 맞지? 그래서 A에서, 자, A와 B의 교집합을 뺀 거랑 똑같다. 자, 그러면 이미 어때? A, B가 서로 독립이란 말이 나왔잖아, 아까. 나왔으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니? PA 마이너스, 자, PA, 그리고 뭐가 돼? 자, PB가 되면 알 수 있지, 그치? 되겠어? 가능해? 자, 독립이라서 여기 가능한 거지, 그치? 독립이니까. 자, 그러면 PA를 묶어주자. 또 뭐가 되니? 1 마이너스, 지금 PB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사건에 의해서 PA 곱하기 뭐가 되니, 얘는? 자, P, B의 여집합.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사건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 그대로 쓰면 PA가 얼마니? 지금 PA가 이렇게 해서 8분의 3이었지, 그치? 자, 8분의 3 곱하기. 자, 그리고 PB가 지금 5분의 1이었으니까 여사건은 5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약분해주면 여기 2가 되니까 얼마니? 10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시 17번으로 갈게요. 자,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회장 선거에 자, 갑과 을 그리고 두 명 후보가 지금 출발했대. 출발해가지고 갑과 을의 선거 시작 자, 지금 전 지지율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실제로 이제 끝난 다음에 후 투표율이 있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어때? 지금 현재 을이 뭐니? 57%의 득표율로 지금 당선되었대. 자, 근데 그렇게 지금 된 이유가 뭐니? 선거 운동 후에 갑을 지지하는 학생의 몇 퍼센트가? 60%가 어때? 지금 을한테였대. 마음 바꾼 거지, 그치? 투표를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지금 현재 자, 을이 당선이 됐어요. 이때 이제 질문은 뭐냐면 자, 을 투표 후에 자, 지금 일단 투표 끝났어. 자, 을에게 투표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여러분들이 뽑았어. 뽑아가지고 걔한테 물어본 거지. 너 선거 시작 전에도 을 후보 지지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때 자, 지지할 확률이 뭐야 지금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지지한 애가 있고 그리고 투표한 애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변심을 통해서 이상해진 거야 지금. 자, 지금 보면 원래 어때? 지금 보니까 이 갑을 지지한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을을 지지한 애가 있었어.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보면 이제 투표를 했어. 갑을 갑에게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을에게 투표했어요. 자, 최종 결과가 지금 보니까 기권과 무효표는 없다 돼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스코어로 봅시다. 마지막 스코어. 자, 을은 몇 퍼센트야?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차피 위니까 어때? 지금 을이 지금 57%가 된 거죠, 그죠? 투표가 지금 57% 된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갑은 얼마 된 거니? 갑은 지금 40? 3%가 된 거 아니야. 그죠? 이해돼? 자, 그 상황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차피 저 상황이야. 그러면 원래 지금 보면 여러분들 원래 사전 지지를 보니까 일단 을을 보자. 30%였잖아, 그지? 자, 30%였대, 30%. 근데 지금 얼마니? 지금 30%인데 결국 57% 됐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넣는 게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어. 원래는 이제 이게 지금 지지를 할 때는 원래 자 지금 70이고 30였다가 지금 투표를 할 때 보세요. 이제 변심을 해. 지금 보면 갑에서 어때? 을로 투표한 애가 지금 어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여기서 지금 보면 원래 이걸 이렇게 쓸게. 원래 지금 70% 됐고 그 다음에 30%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때? 지금 60%가 누구한테 투표했대? 을한테 그냥 투표했대지, 그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을한테 지금 투표해. 지금 갑을 지지했다가 지금 을한테 간 애가 어때? 지금 얼마냐면 그래서 40 얼마니? 70 곱하기 0.7 곱하기 지금 어때? 0.6이니까 0.42가 Y인 거니? 지금 을한테 어때? 투표한 거지, 그치? 그래서 42% 쓸게요. 42%가 결국 을한테 투표를 했어.
그리고 그러면 원래 70%인데 어때? 지금 몇 퍼센트는 가만히게 투표했는 거니? 얘한테는 지금 빼니까 28%가 계속 어때? 투표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을한테 보세요. 30% 지지를 했었는데 결국 어때? 합해도 몇 퍼센트 나왔니? 57% 나왔잖아요, 그치? 그 말은 어때? 을한테도 계속 지지하다가 표를 바꾼 거야. 이딴 얘기지, 그치? 어? 안 그랬으면 어때? 지금 꽤 많은 표, 뭐야, 지금 투표율이 나왔을 거라고. 근데 그러면 결국 어때? 맞출 때 얼마니? 15%만 얘한테 어때? 지지한 거지, 그치? 그래야지 뭐가 되니? 옷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머지 어때? 15%는 또 마음 바꿔가지고 어디로 왔니? 이제 갑한테 간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3%가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끝났어요.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을이 어때? 지금 을의 투표율은 57% 나왔어.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거를 뭐 소수로 쓰나 뭐 이렇게 퍼센트로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소수로 쓸게. 자 그러면 결국 어때? 을이 지금 보면 당선이 됐으니까 을이 투표 을을 실제로 이제 투표했어. 여기 57% 걔는 어디서 나왔냐면 0.42 더하기 0.15에서 나왔지, 그지? 그 중에서 어때? 지금 물어본 건 뭐니? 자, 시작 전에도 을 후보를 지지하던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얼마니? 0.15지, 그치? 그래서 0.15가 얼마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지. 되겠어? 자, 지금 보면 다시. 지금 원래 있잖아. 보면 선거 시작 전에는 지지율이 70%, 30% 있었어. 근데 실제로 어때? 투표할 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투표할 때. 그러니까 투표할 때 자, 70%에 어때? 60%가 을한테 투표를 해버린 거지. 무슨 얘기니? 그니까 70%가 원래 있었어. 걔 어때? 60%니까 즉 42%는 을한테 투표를 한 거야. 그죠? 자, 그리고 합해서 뭐가 돼? 일단 57% 나와야 돼. 그니까 을 30%가 그대로 어때? 투표를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때? 15%만 뭐 한 거니? 투표를 한 거지. 그치? 쉽게 말해서 을 후보의 50%는 어때? 을을 계속 찍고 그리고 을 후보를 찍던 30% 중에서 50%는 어때? 갑을 다시 찍은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최종 결과가 뭐가 됐냐면 을은 57%가 나오고 그리고 갑은 43%가 나왔으니까 을이 당선된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지금 뭐가 없니? 뭐 기권 무효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뭐니? 합해서 무조건 뭐가 돼야 되니? 1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뭐니? 그래서 을한테 투표한 57% 중에서 자, 원래 을한테 지지했던 애들이 얼만큼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지금 계산 결과 결국 어때? 57% 분에 결국 15%가 되니까 이 결과가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결국 계산 결과는 19분의 5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20번으로 갈게요. 자, 요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해줘. 자, 20번. 자, 지금 이제 20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독립시행 확률을 얘기했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지. 그래서 마지막 20번은 이제 독립시행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문제상 한번 봅시다. 일단 20번. A, B, C, D, E, F가 각각 적힌 6개의 상자가 있대. 자, 이 상자에 서로 다른 몇 개의 공? 10개의 공을 임의해 넣었대요. 그때 A, B, C 상자에 들어가는 지금 공의 개수의 합이 자, 4인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지, 그지? 자, 지금 6개의 공을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집었는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A, B, C 세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의 합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문제 상황을 잘 보면 자, A, B, C 중에서 뭐 A가 들어간다, B가 들어간다, C가 들어간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 지금. 어? A, B, C 중에 어때? 공이 들어가는데 그게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나머지 공은 어때? 어디 들어있겠니? D, E, F에 들어있겠지. 어? 그래서 A, B, C에 지금 공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공은 D, F에 지금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넣는 거니까 설마 자 아무데도 안 넣고 자기가 뭐 이상하게 버리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지금 상태가. 그러면 어차피 공이 들어가면 이쪽 아니면 뭐니? A, B, C 한쪽 아니면 D, F 한쪽이라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공을 딱 이제 넣었어. 근데 A, B, C 중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딱 넣었을 때는 DF에 넣었어. 자, 지금 첫 번째 내가 공을 넣었을 때 ABC에 넣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넣었을 때 DF에 넣었다. 그럼 세 번째 넣을 때는 어디 넣었니? ABC 넣어야 되니? DF에 넣어야 되니? 지 마음이지. 무슨 알겠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넣을 때마다 어때?
내가 1회 때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공을 넣을 때 내가 앞에 1회 때 넣은 걸 보니까 어? 내가 ABC에 넣었으니까 이제 DF에 넣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3회째 넣을 때 어? 내가 DF에 넣었으니까 ABC에 넣어야 돼. 이런 거 아니지, 그치? 어? 전혀 어때? 앞에 내가 했던 행동이 뒤에 영향을 미치니 안 미치니? 안 미치지. 이게 바로 독립시행이라는 거야. 알겠지? 내가 넣는 게 시행이잖아, 그치? 넣는 시행이 아주 독립적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금방 끝낼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을 넣을 때 어때? 여기 들어간 확률과 여기 들어간 확률은 각각 얼마씩 되니? 2분의 1씩 되는 거죠, 그쵸? 그치? 되겠니?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A, B, C, D, F 6개로 생각하면 이 문제는 어때? 너무 힘든 문제가 되고 반을 딱 쪼개서 어때? A, B, C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어때? 뭐 D, F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로 딱 분류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얘는 좀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몇 개가 되면 되냐면 일단 4개가 되면 되겠죠. 4개. 그러면 결국 10개 중에서 어때? 4개를 쓰면 되는 거로 4개.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 4제곱 여기 어때? 지금 6제곱 되면 되겠죠, 그쵸? 이게 바로 이제 답이 되는 거야. 되겠니? 되겠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 주면 돼. 일단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쌤이 이제 수록을 해준 거야. 수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몇 개만 보고요. 자, 오늘 일단 그 수업은 끝내도록 할게. 자, 21번 봅시다, 21번. 옆에 있으니까 그냥 좀 보자. 어? 지방 문제. 자, 문제를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1학년 때도 본 적이 있죠. 그죠? 이런 거. 어? 순서상 찾기. 조금 이제 어렵게 문제가 나와서 본 적은 있을 거야. 지금 보니까 전체가 지금 어때? 1, 2, 3, 4, 5라고 하는 다섯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자, 그리고 공집합이 아닌, 거기 일단 밑줄을 긋네? 공집합이 아닌.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니까 어때? 항상 머릿속에, 아, 부분집합 개수는 분명히 공집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니? 들어가지, 그지? 근데 그 공집합을 아, 빼야 되는구나. 요 생각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자, 지금 두 부분집합 A, B가 있는데, 자, A와 B가 지금 보니까 A가 B에 포함되고 있죠, 그죠? 그걸 만족하는, 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얘 같은 경우는 B를 먼저 결정해, B. 자, B는 몇 가지가 있겠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B는 어때? 원소를 몇 개를 뽑겠니? 이 소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섯 개 중에서 어때? 한 개를 뽑을 수도 있고 그 B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다섯 개 중에서 어때? 두 개 뽑을 수 있고 다섯 개 중에서 세 개 뽑을 수도 있고 다섯 개 쓰지 마. 자, 네 번째 뽑을 수, 네 개 뽑을 수 있고 다섯 개 모두 뽑을 수 있지, 그치?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니? 그죠? 자, 자, 그래서 결국 어때? 얘를 이렇게 지금 된 거를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어디? 지금 5까지. 그리고 OCK. 이렇게 일단 둘 수 있다. 맞지,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각각에서 한번 볼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 A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이제 원소를 K를 가지는 어떤 B집합을 니네가 선택을 했어. 자, 그러면 K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죠? K의 부분집합이다. 뭐가 되면 안 되니? 자, 공집합이 되면 안 되지, 그치? 공집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 자, 보세요. 만약에 NB가 K라면 자 A 개수는 몇 개가 되니? 자 2에 K제곱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은 뭐 뺀 거니? 공집합을 뺀 거지, 그치?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이 둘을 합치게 되면 결국 총 경우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의 개수는 곱하기 지금 어때? 2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되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겠지.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 답은 나와. 어? 답은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합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판단해 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일단 전개를 시키겠죠, 그렇죠? 자, 전개를 시키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어차피 부분 집합을 하나 빼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쓸 때, 당연히, 자, K는 1부터 5까지, OCK, 그리고 곱하기 2K제곱, 그 다음에 빼기, 자, K는 1부터 지금 어때? 5까지,
OCK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 맞니? 돼? 돼? 그죠? 뭐니? 그냥 자 요거 일단 분배하고 다시 어때? 시그마 나눠서 계산 이렇게 된 거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항 정리, 이항 계수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K가 뭐가 되더니? 0이 되더니, 그치? 0. 응? 근데 보세요. 그럼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니? 0, 0이니까 결국 1이 되는 건데, 1. 0이 되면 1이 추가되는 거야. 여기도 뭐니? 여기도 똑같이 1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0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추가되더니? 1이 추가되더니, 그치? 1이 더 필요해. 근데 둘 다 뭐 하니? 지금 결국 뺄 거잖아, 그치? 빼니까 이거 쓸 때 굳이 그 1은 어때? 여기 지금, 뭐야? 자, 1 넣고 빼나, 여기서 1 넣고 빼나, 결국은 뺄 거기 때문에 상관일 수 없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유형을 보고 나중에 연습할 때는 어때? 요렇게 지금 가지 않고 바로 어때? 요거를 0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니? 없다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자,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네,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그래서 얘를 이제 0으로 바꿔. 이렇게 0, 0. 0으로 바꿨어, 이렇게. 0.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얘는 결국 뭐야? 우리가 5잖아, 그치? 5. 그러면 2가 된대. 자, 2가 된 얘기는 X가 뭐가 된 거니? 2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아, 1 플러스 2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니, 없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바꿔야 돼, 알겠지? 이렇게. 왜? 이게 2잖아, 2.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항 정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계수의 합은 어때? x에 뭐 대입한 거다? 2 대입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쪽은 뭐니? 1이네 그치? 그치? 1이잖아 그치? 그 말은 뭐니? 결국 뭐 해준 거야? 자 여기 지금 1이 들어왔으니까 1 플러스 1에 뭐가 되니? 지금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가능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0부터 출발하고 이 형태를 보고 아 내가 이항 계수 x에 뭐 대입한다? 요거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 결과 여기다 쓸게 위에다 쓸게 3의 5제곱 그리고 빼기 2의 자 5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3의 5제곱 정도는 여러분 외우고 있지? 243 빼기 자 2의 5제곱 32니까 얼마가 되니? 21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22번. 자, 22번 한번 보자. 자, 지금 50 이하의 자연수 n 중에서 지금 보면 거기 어떻게 되어있니? 자,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ck 값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 n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이항 정리를 확인할 텐데, 활용을 할 텐데, 22번. 그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까지 nck 이렇게 돼 있어. 자 보니까 또 뭐가 없니? 자 뭐가 없니? 시그마에 뭐가 지금 없니? k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니? 0부터 시작해야 되니 해서 어때? 0이 없잖아 그치? 그럼 만드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0 넣으면 무조건 뭐니? 1 들어간 1. 그 값은 1이잖아. 얘를 0으로 만들어. 0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때? 1 넣었다는 얘기지. 1. 1 넣었으니까 어때? 너만큼 뭐 해주면 되니? 우린 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어때? 이렇게 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 아니, 여기 보다시피, 요거는 똑같잖아. 요거 똑같잖아. 그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 어때? 1이? 생태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앞에 식을 보는 순간 뭐를 떠올려야 되니? 아. 1 플러스 1이 몇 제곱? n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빼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얘가 지금 3의 배수,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3의 배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 자, 지금 보면, 그럼 2의 n제곱이야. 근데 여러분들, 3의 배수란 얘기는 어때? 이 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니? 3이 들어있어야 되겠지, 그치?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게 인수분해가 어때? 돼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니? 3이 있어야 돼. 3은 어때? 4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2의 제곱 빼기 1이지. 그래서 아
여기 보면 알겠지만 n이 뭐가 되냐, n이 짝수가 되면, 그죠? 자, 3이라고 하는 게 2의 제곱 빼기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아, 짝수가 되면 다 3의 배수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되겠니? 판단 근거는 3이라고 하는 게 뭐다? 2의 제곱 빼기 1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제 저걸 굳이 하지 않아도 아, n이 짝수네, 이렇게 끝낼 수가 있다. 그래서 1부터 50까지는 어때? 짝수는 25개지, 그죠? 그래서 25개.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지? 23번은 그냥 냈어요. 그냥 냈어요. 자, 보자. 일단 x의 제곱 플러스 지금 x의 3제곱분의 1. 자, 그리고 n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얘의 전개식에서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x제곱의 항이 존재한대. 그리고 n이 최소일 때, 자, 지금 x제곱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어때? 아, x제곱이라는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항이 존재하기 위해선 아까 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니? 일단 nc, 자, 여기 지금 x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x3제곱분의 1 있고, 여기다가 r을 쓰자. 그러면 여기 r 쓰고 여기 뭐가 되니? n-r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갈게.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거 정리해주면, 그리고 x 어때? 지금 2n 빼기 2r,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r이죠, 그죠? 이렇게 될 거야. 이 결과가 정리하면 x에 2n 빼기 5r이 지금 뭐가 되어야 되냐면 x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니까 결국 2n 빼기 5r이 뭐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n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그때 x제곱분의 1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은 두 개의 문자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건 좀 힘들잖아, 사실, 그치? 두 개의 문자를 한꺼번에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 2n 이항을 해서 5r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쓰자. 이렇게. 그럼 어차피 n과 r은 모두 뭐가 되니? 자연수가 되고 당연히 n이 어때? r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당연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r이 1이다 그럼 얼마니? 2n은 3 돼야 돼?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r이 뭐가 돼? 2가 되면 5이 10 빼기 2니까 얼마니? 8 나오지, 그치? 아, 되네. 근데 2n이 지금 어때? 여기 2에 대입하니까 5 곱하기 빼기 2는 8이 돼. 그래서 r은 2, 그리고 n이 얼마? 지금 4가 되는 경우가 뭐가 되니?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돼. 그래서 n이 4가 되고 그 다음에 r이 2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쓰면 끝나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지금 보면 4, 그리고 c 2가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3, 그리고 2 곱하기 1이다. 그래서 약분해 주면 2니까 얼마니? 6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또 모르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질문하도록 할게. 알겠지?